위에서 한번 멈춰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진짜로 딱 멈추는 느낌은 아닌 아주 그 사이에 오묘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헤드 무게가 정말 잘 느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선수죠, 임성재 프로의 스윙을 잠시 한번 보면, 자, 백스윙이 스타트가 되면서 중간에 한번 반동을 주는 액션을 취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바로 반동을 주셔도 되고 혹은 가면서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이 백스윙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연필을 일자로 쭉 그을 때 그냥 쓱 하면 그어지듯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일자로 그으려고 그러면 일자로는 그려졌는데 자세히 보면 막 삐뚤삐뚤하게 그려지겠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에는 클럽 헤드든 내 명치든 위로 반동을 살짝 주면서 바로 공을 쳐줘야 돼요. 제가 살짝 과감하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반동을 줍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백스윙 탑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살짝 무중력의 느낌이 와요. 무중력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님들이 이야기하는 한 템포 쉬고 공을 쳐라 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진짜 이렇게 한번 쉬고 치면 유연하지가 못하잖아요.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한번 쉬라는 게 아니고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 내 손이 허벅지를 지났어. 그러면 클럽 헤드를 살짝 반동을 주면서 치면 백스윙 탑에서 한번 멈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무중력의 느낌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팔꿈치든 손목이든 유연함까지 같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무게도 잘 느끼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이 상체에 아예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헤드 무게 던지라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이, 애초에 힘이 상체의 긴장감이라든지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힘을 뺄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백스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운 대로 어디까지 와서 어디서는 클럽 헤드가 올라가고 왼팔은 쫙 펴져야 되고 백스윙 탑에서는 받쳐야 되고 이런 걸 너무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바람 소리를 낼 수 없는 아주 딱딱한 스윙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 삼각형이 등으로 이렇게 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의 중지 약지로 반동을 살짝 심어줄 수도 있고요. 등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명치로 툭 쳐서 클럽 헤드를 또 올려서 반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의 그 감각적인 부분을 살리셔도 좋아요. 가면서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여러분들 보셨나요, 방금? 진짜로 제가 여기서 툭 뭔가 반동을 주고 쳤어요. 그러니까 탑에 올라가서 알아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압력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하나 멈춰놓고 왼쪽에 체중 실어놓고 턴하고 쳐야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싹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웨지 칠 때는 실제로 공 칠 때 느낌은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클럽 헤드를 올려주는 느낌으로 반동을 주고 딱 내 몸이 타겟을 보게 하고 끝냅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적인 거죠. 자, 진짜는 1번, 2번, 3번, 탕! 이지만 공 앞에서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손목을 바로 꺾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느낌적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해서 가도 좋고요. 백스윙을 빠르게 해서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탑에서 어떤 무중력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래서 알아서 체중도 실리고 손목, 팔꿈치 이런 움직임이 유연해져서 클럽 헤드 무게가 탁탁 떨어지는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렇게 뭔가 만들듯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좀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